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작하기 전까지 난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 전국에 포르쉐 타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포르쉐를. 잘 모르고, 왜냐면 관심이 있는 거는 포르쉐 레이싱 쪽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네. 포르쉐라는 차종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고, 왜 관심이 없었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페라리는 관심 있어요? 네. 아 잠깐만, 페라리는 사고 싶은데 포르쉐는 별로예요? 아니, 별로라기보다 네. 얘가 거의 한 2억 8천 정도 하잖아요. 2억 8천. 네. 근데 페라리 캘리포니아가 한 2억 9천이잖아요. 그 돈이면 무조건 이거죠, 무조건. 저는 무조건 페라리를 사죠. 내가 2억 8천을 차에 태우는데 캘리포니아를 사겠다고? 페라리잖아요. 페라리인데 걔는 어디 타고 다니면 겨우 2억 8천 모아가지고 페라리 하나 샀구나. 딱그 소리 듣는 거랑 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딴 장난감을 2억 8천 주고 샀을까? 라는 얘기를 딱 듣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페라리 오너. 그래서 팔렸구나. 일단 페라리잖아요. 그 명성이. 솔직히 캘리포니아 안 타봤죠? 네. 커요. 오늘 GT3 RS 이제 991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RS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르쉐 각 라인에 RS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GT2 라인도 있고 또 GT2의 RS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드코어한 버전들이 있는데, 과연 이 하드코어한 버전들은 이런 구멍들을 뚫고 이런 하찮아 보이는 몰딩 같은 것들을 더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더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에어로다이나믹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죠. 그냥 그럼 뭐죠? 해봤다. 에어로도 좀 만져봤다. 에어로 제일 그래도 좀잘 나가는 데서 만졌다 하면 뭐 만졌죠? 이제 울프 F2가 울프 F2. 있었고, 이제 포뮬러 르노, 이제 F3급 네. 포뮬러 르노도 했었고, 네. 레디컬 이제 프로토타입 차량도 했었고, 걔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운포스가 1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니까 했었, 그 정도 했었다. 그 정도 했었다. 해외에도 나가서 뭐 했었잖아. 해외에서 이제 타이 월드 타이머택이라고, 네. 걔는 이제 다운포스가 2.5톤에서 3톤 정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세팅을 변경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세팅을 바꿔보고 차량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뭐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손댈 수가 없었죠. 거의 이제 어쨌든 근데 그 팀에 미케닉으로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메케닉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했으면 자기 이력에 다 얘기해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어? 월드 타이머택 클래스에도 네, 그렇지, 메케닉으로 명장님 했었다. 이력 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GT3 RS 제가 가장 핵심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요거. 누구요?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차 타고 그냥 놀던 시절, 놀던 시절에 이 차를 딱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주변에 있는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타이어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그런데 이제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게 타이어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래요. 네. 그래서 얘가 도대체 타이어 돌면서 이 안에서 그냥 바람 있는 거 여기로 그냥 빠져나가는 걸 텐데, 이 휠하우스 안에 있는 공기압이 빠져나가는 것만으로 어떻게 다운포스가 증가된다는 건지 차를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쪽에 열려있는 이제 라디에이터 쿨링하고 남은 뜨거운 공기. 아, 라디에이터 바람이 지금 일로 들어가니까. 네, 들어와서 일로 뜨거운 공기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휠하우스로 들어가죠. 휠하우스로 들어오죠. 근데 그게 네네네네. 뜨거운 공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냉각하기 위한 찬 공기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오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속에서 들어가고. 네. 또 이게 이휠 안쪽에서 네. 휠이 회전하면서 이제 계속 그 텀블 와류가 발생해요. 그럼 많이 집어넣은 게 휠이 돌면서 그 안에서 또 와류를 만들고. 그 와류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 이 네. 앞쪽을 들어 올리는 효과가 생겨요. 그게 실제로 시속 몇 킬로 정도에서 막 그런 효과들이 발생해요? 보통은 이제 차량의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런 이제 양산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박스카 형태들은 한140 정도 되면은 느껴져요. 아, 그 140만 되더라도 그게 네, 느껴져요? 느껴져요. 왜냐면 얘 GT3 RS 같은 경우는 네. 양산차 치고는 굉장히 높은 다운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 800km 정도? 앞쪽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 전체적으로 800km 정도의 다운포스를 받아내거든요. 이게 이제 네. 200km의 속도가 났을 때. 네. 근데 800km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뭐 다른 차도 800 정도 나오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 클래스 스토카가 있죠. 스토카 클래스. 뭐? 예, 그 스토카 클래스가 140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다운포스가 60kg예요. 600. 60. 600. 60kg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형상이 비행기 날개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주행을 하면 할수록 양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거는 뭐 자연의 법칙이에요. 비행기가 날수 있는 원리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양력을 상쇄시키거나 없애는 방식을 포르쉐가 가장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페라리보다도 페라리는 그 레이싱에서 에어로다이내믹을 논할 때 페라리가 한 명언이 있죠. 다운포스나 에어로는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없는 조밥들이는 하는 얘기다. 그 말을 믿으시기 때문에 페라리를 사시나요? 그렇죠. GT3라는 컵이 있어요. 근데 그 GT3 컵에 진짜 목숨을 건 미친놈들이 포르쉐 애들이에요. 그 레이스를 나가기 위해서 홈홀로게이션이라고 양산 대수를 얼마 정도의 판매량이 있어야 그 차의 샷시랑 그 차의 바디를 써서 레이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GT3라는 걸 만든 거예요. 포르쉐에서. 진짜로. 그 레이스에 정말 진심인 애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유명한 게 매트커. 네. 매트커 엔진. 이게 이제 마지막 매트커 엔진이라고 해요. 포르쉐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해서 시세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매트커 엔진. 그 매트커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플랫6. 그러니까 박스 6기통 가지고 GT3 컵에 나오는 모든 경쟁상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다 밟아버렸어요. 다 밟아버렸거든. 걔네는 근데 막 10기통, 12기통. 얘네는 그냥 6기통. 6기통으로. 그래서 이제 매트커라는 그분이 설계에 약간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매트커 엔진이라는 별칭이 붙었었거든. 근데 요 차도 매트커 엔진이라고 불려요. 정말 대단한 거죠. 양력 여쭤봤는데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주셨어요. 많이 이제 설명이 돼요. 포르쉐는 공기역학적으로 그런 계산이나 디자인을 잘하는 브랜드고, 네. 그리고 신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그걸 계속 이제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같은 경우 토요타 수프라만 보더라도 막 가짜 그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게 그냥 디자인 때문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디자인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홀로게이션이라고 레이스에 나가기 위해서 그 차의 파츠, 그 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스에 나가서는 실제로 그 가짜 그릴망이 진짜 그릴망이 되고 정말 필요한 냉각기가 장착이 돼요. 그 레이스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가짜가 그 아니라는 거. 디자인까지도 그걸 맞춰야 돼요? GT4 클래스나 이런 경우에는 외형을 손댈 수가 없어요. 메이커에서 나온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짜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진짜로 뚫어버리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되게 치밀하고 전략적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근데 포르쉐는 그냥 없던 거를 다확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안 뚫려있던 구멍인데 가짜 구멍을 뚫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던 걸막 만들어요. 그래서 포르쉐가 항상 이제 그런 것들 발표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늘 이제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외계인을 고문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솔직히 이해는 돼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이나 데이터적으로 보면 불리한 게 맞아요. 알랄 구동 방식이 앞쪽에 무게가 아무것도 없고 앞쪽에 에어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뭔가가 없어요. 근데 이제 RS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형 GT3 RS는 이 휀다를 완전 반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걔는 진짜로 제가 이제 WTCR 월드 타이어 어택 나갔을 때 이 휀다의 정석, 그러니까 휀다를 어떻게 만들어야 프론트 다운포스가 강해진다라는 거를 배웠는데 양산차에서 그걸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페라리도 람보르기니도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했어?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차가 이상해 보여요. 휀다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뭔가 부품을 안 껴놓은 것 같은 되게 허접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문 디자인이랑 해가지고 그거를 승화시켰는 거 어떤데 좀? 졸라 멋있어요. 근데 그게 공기 역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나고 신형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트 더 높아요. 그래도 3억 있으면은 캘리포니아. 자, 그런데 돌아와서 이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해했어요. 이게 뭐 안쪽에 보면은 뭐 팬도 없잖아요. 그냥 빠져? 저희가 왜 창문을 열고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시면 네. 그 단변기가 빨려나가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알죠. 여기서 지나가는 공기의 힘으로 빨려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잡아 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면서 네.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 포르쉐는 이 앞쪽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앞쪽에 뭔가 다운포스를 만들어주긴 해야 돼. 그거를 그냥 앞에 이렇게 무식하게 프론트립을 좀 이렇게 낮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이걸로 제거해주는 거네요. 이걸 제거를 하는 거죠. 신형은 아예 없애버렸고 아예 없애버렸고 네. 그리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르망 레이스를 보시면 돼요. 르망 24시 보면은 걔는 아예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버렸어요. 아, 저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된 게 저는 F1을 보면서 쟤들은 바퀴가 저렇게 노출돼 있으면 저게 공기 저항에 좀 불리하지 않나 타이어가 맞으면서 가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 오히려 그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휀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할 요소가 제로가 되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만들어지는 다운포스에 더 집중될 수 있겠네요.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네. 그 타이어로 흐르는 기류를 애초에 네. 프론트 윙으로 만들어요. 아, 타이어를 피해서 가게? 타이어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이어 냉각, 그러니까 서킷마다 그 프론트 윙을 바꾸는 이유가 타이어로 가는 공기의 양이랑 공기의 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타이어가 얼마나 네. 냉각이 필요하다 이 서킷에서는. 네, 네. 근데 냉각이 필요 없는 서킷, 타이어를 열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서킷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서킷들은 이제 타이어로 많은 공기를 안 보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신형은 이 앞에 프렁크가 없어요. 이 프렁크를 없애고 네. 라디에이터를 냉각한 공기를 이쪽 후드 위로 해서 보내버려요. 아, 다시 올려요? 네. 그래서 이 프렁크가 없어요. 근데 단점이자 장점이죠. 무조건 장점이지. 아, 그래요? 무조건 장점이지. 그래서 프렁크가 없어요. 아, 오케이. 와, 롤케이지는 대박이다. 롤케이지 왜요? 앞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아, 앞쪽에 A필러로도 가고 막 하는 거. 예, 예, 연결할 수 있다고? 예, 연결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서 끝나요. 앞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윙. 자동차의 에어로나 공기 역학은 가장 큰 면적을 쓰는 게 유리해요. 가장 큰 면적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느냐가 다운포스를 정말 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F1 포뮬러 팀이나 르망 24시 그런 네. 르망 레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윙에 의존하지 않아요. 바닥이 더 넓거든. 아, 바닥. 네. 그래서 바닥의 디자인을 약간 뒤쪽을 끌어올리면서 네. 디퓨저랑 바닥판을 이용해서 다운포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F1도 보면 윙 폭이 얘의 절반 정도뿐이 안 돼요. 맞아요. 되게 조그매요. 작아요. 어. 그러니까 바닥이나 디퓨저에서 이미 다 충분한 거예요, 다운포스가. 자, 그러면은 바닥에서 만들면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이제 플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퓨저를 꺾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윙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다운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비행기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형태예요. 거꾸로 뒤집었다. 네. 밑면의 길이가 길고 네. 윗면의 길이가 짧죠. 네. 그리고 이제 받음각이라고 해서 네. 바람을 받으면 우리도 네. 왜 창문에 손 내밀고 이렇게 꺾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받음각을 쓰지 않아요. 잘. 윙은 그냥 이 흐르는 공기의 양을 가지고 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주 목적이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더 센 거지. 뭔가 어디에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다운포스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좀 이해가 잘못하신 분들이 자꾸 이 윙을 세워요. 자꾸 이게 지금 포르쉐 순정인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가 들려 있어요. 들려 있죠. 어? 그러네. 들려 있어요. 앞이 들려 있네. 네. 이게 뭐야, 잘못 설치했다 이거. 아니죠. 그래야 밑으로 가는 바람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면서 그죠. 결국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운포스를 만든다. 네. 얘를 끌어당긴다. 얘를 끌어내리는 거죠. 얘가 거의 한 200km 정도까지도 만들어낸대요. 포르쉐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네. 리어윙 하나로. 네.
리어윙 하나로. 근데 그럴만해요. 사이즈가 양산차에 적용된 네. 윙 중에 가장 커요. 자 그러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신형 GT3 RS까지는 아직 국내에 안 나왔지만 GT3는 나와서 이제 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GT3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하죠. 스완렉이 들어가잖아요. 그 스완렉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한다면서요. 네, 이게 실제로 CFD라고 이제 다운포스를 공기 역학을 계산할 때 돌리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걸 보면 뭐가 보인다며? 동그란 이제 그래. 그게 보여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잖아. 뭐가 보인다고. 밥그릇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보인다며 나한테. 그게 이제 엄청난 방해를 줘요. 윙이 하는 역할을. 통화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스완렉이라 그래서 스완렉은 네. 말 그대로 스완 그러니까 백조목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완렉이. 그래서 이제 윙이 더 이상 기둥에 이런 기둥에 방해받는 이제 그런 더티 에어가 발생할 확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스완렉은 LMP라고 르망 레이스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아주 효과도 확실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이제 윙들도 전부 다 스완렉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그 스완렉으로 나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채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윙들을 잘 보면 얘도 앞이도 들려 있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윙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운포스는 다운포스인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맞으니까 아 눌리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바람이 얘를 잡아 당기는 이 다운포스를 생성해주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이쪽에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런 커다란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나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네. 사이드 윙 사이드 플레이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차를 직진성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쪽이 약간 구속돼 있는 형태의 네. 그립 네, 포르쉐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레이스 상황에서 그렇게 유리한 포지셔닝의 마운팅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얘도 지금 사이드 플레이트가 되게 작잖아요. 네. 보통 윙들은 사이드 플레이트가 길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서킷마다 바꿔요. 이 높이를. 그러니까 직진 주행이나 뒷그립이 우선시되면은 사이드 마운팅을 이제 넓히죠. 오. 넓히고 근데 직진보다 이제 회두성을 더 요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가져가요. 근데 얘는 지금 얘가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굳이 커질 필요가 없죠. 맥라렌이나 페라리를 보면 이렇게 과한 윙을 만들지 않고도 걔네도 좋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쟤네는 디퓨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못하니까 못하죠. 얘는 못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가능하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더니 우리 같은 애들이 좋아하더라. 어찌 보면은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지 얘네는. 솔직히 이거 좋거든. 왜 좋아요 이게? 옛날에 그 초딩도 되기 전에 문방구에서 미니카 돌리고 놀 때부터 그때부터도 이런 날개가 있었죠. 우리가 항상 보는 자동차 만화부터 모든 거엔 F1 항상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장난감 차 자동차에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 굉장히 강한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걸 이 날개는 합법적으로 심지어 포르쉐에서 순정으로 만들어준 날개잖아요. 검증된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네. 무슨 되도 않는 무슨 막 양카에다가 막 투카에다가 막 젠쿱에다가 막 이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젠쿱도 뭐 괜찮아요 요새. 윙 달린 것들만 보다가 없는 걸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젠쿱에 윙 달면 근데 다운포스가 실제로 느껴져요?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직접 성적으로 입증을 하죠. 아 성적 젠 윙이 있다 이거 약간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신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드라이버한테. 빠른 차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탈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혹시 치프님은 그러면 그런 경험 있어요? 드라이버 놈이 자꾸 와가지고 졸라 많죠. 되도 않는 놈이 자꾸 분명히 많죠. 차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이상하다 뭘 바꿔달래 그래서 알았어 자 완벽하게 바꿨어 라고 뻥치고 실제로는 안 바꾸고 그리고 내보냈더니 어우 역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네 많습니다. 아, 네. 아주 많죠. 드라이버의 신뢰가 달린 거죠 이건. 네, 네. 그러니까 얘가 계속 똑같은 랩타임을 딱 찍고 있어요. 네. 1초의 변화도 없어. 딱 찍고 있는데 막 찍고 있어. 뭔가를 요구해. 안 해주고 싶겠어? 해주고 싶죠. 더 빨라지게. 근데 막 대도 않는 새끼가 막
평균 랩도 막 2초, 3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근데 차가 어쩌네 전날 그 해주고 싶냐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다니까. 저는 만국 공통입니다. 제가 호주에서도 네. 봤어요. 아 호주에서도? 네. 아. 드라이버가 막 코멘트를 막 하더라고. 전 세계 국룰. 네. 막 코멘트를 막 하니까 네. 그 팀 치프가 차를 딱 빼더니 네. 후진으로 딱 됐어. 네. 근데 얘가 타고 오더니 국룰, 국룰.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케닉이 됐든 팀원이 됐든 드라이버가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니까 멘탈 이제 트레이닝을 해준 거니까. 뭐 그렇고 아 이거 사실 저 루버랑 요 윙만 가지고도 너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차 안 떠도 될 것 같아. 이거 그냥 맨날 이거... 보던 포르쉐인데 그냥 브레이크 쪽 덕트가 조금 더 그냥 과감하게 생겼다. 과감하고 이제 되게 혁신적이죠. 역시 포르쉐다운 발상들이 많이 있고 다른 브랜드들은 생각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르쉐가 항상 먼저 해요. 그리고 그걸 카피 뜨거든. 떠야 되잖아. 씨. 자 떴어요. 브레이크 빨리 설명해봐. 브레이크 뭐 딴 애들이 안 한 거 뭐 있는데 복트를 이거 뭐, 맨날 보던 거잖아 이거. 이걸 누가 먼저 했어요? 이거? 제일 먼저 한 게 포르쉐. 정말 아, 그래. 단순하게 덕트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움직일 때 같이 이거를? 움직여. 네. 자 그럼 어쨌든 요거 이거 포르쉐가 먼저 했다. 네 먼저 했죠. 아 진짜 이게 맨날 고성능 차만 타면 항상 보던 이게 포르쉐가 먼저 한 거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얘도 그렇고 이제 이 덕트 자체가 이제 완전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서 앞쪽 요거 설계하는 거.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빨려 네. 올라가서 네. 여기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요렇게 플로우가 딱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걸 카피한 애들의 플로우를 보면 여기가 수평이에요. 아 그래서 차가 범프를 먹었다? 네. 그럼 얘가 숨을 거 아니야? 네. 냉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따라 하려면 요거까지 했어야지. 이거까지 했어야 된다. 네. 위에도 네. 이제 이 라디에이터를 냉각하고 나온 공기들 네. 걔네의 공기를 어디로 보낼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뜨거운 공기잖아. 네. 근데 보통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저기가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맥라렌이든 무슨 차가 됐든 다 저기는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딱히 뭘 안 하잖아. 여기도 꺾여 근데 있어. 근데 왜 꺾어놨을까요? 뜨거운 공기인데 브레이크에 보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안 좋은 게 쇼업 쇼버에 보내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게 쇼버에 보내는 거다. 네. 아 왜냐면 쇼도 열 받으면 안 되니까. 쇼크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움직임을 잡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쇼바는 항상 냉각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 뜨거운 공기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쇼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걸로 꺾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 이제 냉각 소온이 아무리 높아봐야 100도잖아요. 어쨌든 브레이크 냉각에 도움이 된다. 브레이크보다는 예, 차가우니까. 그러면은 혹시 지금 요 얘 있잖아요 얘. 네. 얘는 다른 차들이 안 써요? 못 쓰죠. 못 써요. 네. 왜냐면 왜 못 써요? 그러니까 너클을 저렇게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너클이 지금 보면 되게 위아래로 길고 원피스예요. 그리고 쇼컵 쇼버가 고정되는 방식도 완벽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포르쉐가 진짜 인정해줄 수뿐이 없죠. 레이싱 DNA는. 하지만 내 지갑이 열렸을 때는 캘리포니아.